현재 시간으로 19일 뉴욕 증시가 이틀간의 하락을 접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장마감 이후 발표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이날 발표된 허니웰과 맥도날드, 제너럴 일렉트릭 등의 실적도 선방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보스턴 테러 용의자 검거 기대와 저가 매수세가 한데 어우러진 덕이었습니다. 유로존에서 포르투갈이 이번 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시장 심리를 다소 안정시켰으나 피체사가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제약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5%, S&P 500 지수는 0.88% 각각 상승했고 다우 지수도 0.07%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기록하면서 매수세를 유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이 호조세를 기록한 가운데 맥도날드와 제너럴 일렉트릭의 실적도 선방했습니다. 다만 독일은 금융주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코메르츠뱅크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69%, 1.46% 오른 반면 독일만 0.18% 내렸습니다. 맥도날드의 1분기 중 순이익이 12억 7천만 달러, 주당 1달러 2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12억 6,600만 달러, 주당 1달러 23센트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에도 부합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6억 1,000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제너럴 일렉트릭의 1분기 중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이 36억 3,000만 달러, 주당 35센트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을 뿐 아니라 시장 전망치에도 부합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 350억 달러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345억 1,0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9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G20 국가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환율 왜곡을 피하고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 시스템과 환율 유연성을 추구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화정책은 국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경기 회복을 부양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일본의 엔저 공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는 대신 일본에게 신뢰할 만한 중기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옌스 바이트만 독일 분데스뱅크 총재 겸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기자회견에서 ECB가 현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며 지표가 더 악화돼야만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트만 총재는 우리는 잠재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 너무 많이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통화정책으로서는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가 무디스사에 이어 AAA로 최고 순인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평정보고서를 통해 피치는 영국의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취약한 거시경제와 재정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치는 영국의 크레딧 여건은 아주 강한 상황이지만 정부 부채는 2015년에서 2016년에 국내 총생산 대비 101%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번에 낮춰진 등급은 영국의 경제의 다변성과 유연성뿐 아니라 높은 정치와 사회적인 안정성 등을 반영한 것이며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해 추가 강등은 당분간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악재 영향이 참 큰 한 주가 지나갔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가운데 1분기 어닝쇼크 때문에 참 자주도 코스피는 1900 아래를 내다봐야만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선방으로 반등으로 마감됐지만 한 주 기간으로 본다면 2% 이상 내렸기 때문에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주 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기대했던 엔저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발언도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엔저 흐름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1분기 GDP가 발표되고요. 어닝 시즌도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을 통해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꾸려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과 야간 선물 마감까지 짚어보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옵션 시장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는 코너인데요.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선방했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2% 이상 내렸었죠. 네, 금요일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기업 실적 호재로 3일 만에 반등이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컴퓨터 회사인 IBM이 8.3% 폭락하고 GE가 4% 급락하는 등 불안한 시장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4,547까지 10포인트밖에 상승하지 못했지만 나스닥 종합지수가 3,206까지 40포인트 상승하고 S&P500이 1,555까지 13포인트 급폭으로 상승하며 급반등이 전개되었습니다. 시초가 부합권 출발 후 다우지수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반등을 시도하다 장막판 가까스로 소폭 상승 반전되었지만 나스닥 종합지수와 S&P500 지수는 장초반 급등 후 장중 내내 박스권에서 행보하며 최근 낙폭을 축소하였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과 예상에 부합된 기업들의 실적 호재가 반등을 주도하였지만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2.1에서 2.7%씩 하락하며 금년 들어 주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하였습니다. 단기 급락 후 반등이 전개되었지만 양적 완화 중단 논란이 지속되었고 경기 회복도 기대만큼 크지 않은 상태에서 목요일 유럽 시장에서 노키아가 8% 이상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IBM이 8% 이상 폭락하고 GE, 휴렛패커드 등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은 언제든지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 불안감이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영국의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1% 이상씩 상승하며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19일 워싱턴에서 폐막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의 결과는 큰 성과가 없었는데 환율에서 경쟁적으로 인위적인 평가절을 하지 않기로 하되 일본의 엔젤을 용인하고 한국의 양적 완화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폐막되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사 피치가 영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플러스로 강등하였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GE, 맥도날드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상에 부응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금융통신, 필수소비재, 바이오, 화학자동차 등 116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이 80%를 상회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23개, 나스닥 100종목 중 69개, S&P 500종목 중 385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다우와 S&P 500은 80% 육박했으나 나스닥은 지수 상승폭이 제일 컸음에도 불구하고 69%에 불과해 다우지수는 IBM, 휴렛패커드, GE 등 대형주들의 급락으로 지수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지수 대비 반등이 강하게 전개되었고 나스닥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대형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지수 반등폭이 큰 반면에 반등 분위기는 강하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갈팡질팡 큰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캐피탈원 파이낸셜이 6.4% 급등하고 킴벌리 클락이 4.88%, 구글이 4.43%, 마이크로소프트가 3.53%, 버레전 커뮤니케이션이 3.38% 폭등한 것을 비롯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월트 디즈니, 보잉, 홈디포, 암젠, 펩시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하였습니다. 반면 IBM이 8.3% 폭락하고 GE가 4.06%, 휴렛패커드가 3.2% 급락하며 대조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단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와 정부 지원에 의지한 인위적인 주가 상승은 당분간 힘들어 재차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므로 현금 비중을 80% 이상까지 확대한 채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관망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북중남미 등 대부분 시장에서 현금 비중 80%까지 높인 채 관망을 지속하고 선물 매도나 콜옵션 매도 또는 현물 공매도를 통해 하락 포지션으로 해지하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환율 시장을 살펴보면 온달러가 금융시장에서
1116원까지 치롱 급락하였는데 남북 충돌과 같은 대형 악재만 없다면 반등 지속은 어렵고 전망간 1100원 이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엔달러는 G20 재무장관 해당 호재로 99엔을 돌파하며 급등하였는데 지난번 일본 중앙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 호재로 급등한 후 또다시 돌발 호재로 100엔 돌파가 전망되지만 100엔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100엔 전후를 고점으로 강세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로화는 반등도 추가력도 가능한 상태지만 추가 반등하더라도 반등폭은 크지 않고 유로당 1.17달러 이하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전망과 외환시장 전망까지 모두 짚어봤고요. 이어서 지난주 야간선물시장은 어떻게 마감됐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야간선물시장은 변동성이 감소하며 하락하였습니다. 주간시장 대비 0.25포인트 하락한 249.20에 마치면서 고점 250.05, 저점 248.80 범위 내에서 1.2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량은 16,648계약으로 6일 만에 재차 급감하며 변동성 감소에 부진한 눈치 장수가 전개되었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 후 250 돌파를 시도하였지만 재차 급락에 249를 붕괴시킨 후 미국 증시가 반등하자 23시 이후 외국인의 매수로 반등해서 249.10에서 249.70 사이의 박스권에서 지루한 공방이 전개되었습니다. 개인이 190계약, 기관이 2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198계약 매수하여 개인은 매도돼 외국인의 매수가 대립하였습니다. 장중 모든 매매 주체가 눈치 공방을 벌이다 23시 후 개인이 매도로 전환하여 매도량을 늘렸고 외국인은 매수로 방향 전환하여 최대 매수로 마감하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관망하다 장막판 소폭 순매도하며 관망을 지속하였습니다. 모처는 3대 주체 모두 거량 부진과 함께 포지션도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에선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콜옵션과 풋옵션 모두 동반 하락하여 변동성 매도 장사가 전개되었는데 선물 지수가 바스권에서 움직이자 콜옵션, 풋옵션 모두 장중 강보와 약보합을 왕복하며 움직이다 변동성 감소로 결국 콜옵션, 풋옵션 모두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선물 옵션 시장도 함께 전망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장중에 또다시 1900 아래를 내다봐야 했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1900포인트 붕괴되었다 지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보합 출발하였지만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로 1988포인트까지 하락했다. 기관은 매수로 1910포인트까지 상승하며 반등을 시도하다 상승폭을 축소한 채 마쳤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로 현대중공업, LG화학, LG전자, 포스코, SK현대건설 등이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하였습니다. 선물은 시초가 강보합 출발 후 247.20까지 0.9포인트 하락했지만 재차 반등에 250.50까지 2.35포인트 급등하며 250 돌파를 시도하다 249.4에 마감하였습니다. 옵션 시장에선 지수 반등으로 콜옵션은 장중 30%까지 급등했다 강보까지 상승폭을 축소하였고 풋옵션은 장중 소폭 상승했다 50%까지 급락한 후 낙폭을 소폭 축소하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 후 금요일 이후 또다시 250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반등 시 선물 252.00 부근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에는 248.00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저점은 선물 247.00, 고점은 선물 252.50을 제시하고 하락 시 지지선은 247.00, 상승 시 저항선은 251.00을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46에서 상한선 253.00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을 살펴보면 지난주와 똑같이 합성 선물 매도 또는 양매도 또는 스트림 매도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양매도하고 스트랩 매도, 스트림 매도 전략에서 큰 수익이 발생했는데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합성 선물 매도란 풀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여 선물 매도와 똑같은 수익 구조를 복제한 것으로 지수 하락에 비례해서 수익 나는 구조이며 양매도와 스트림 매도, 스트랩 매도 전략은 모두 양매도 전략으로 이중 순수한 양매도는
코럴션과 푸드숍 매도 비율을 1대1로 대등하게 하여 지수가 바스콘 또는 향보시 수익 나는 구조이며 스트랩 매도는 양매도 중 홀매도 비중을 푸세 비해 2배로 높여 지수 하락 또는 행보시 유리하고 스트립 매도는 양매도 중 품매도 비중을 콜에 비해 2배로 높여 지수가 상승 또는 행보시 수익 나는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매도 포지션으로 금요일과 똑같이 콜 247.5와 풋 247.5 양매도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옵션 양매도 프리미엄 합이 7.6이어서 만기 지수가 240에서 255 사이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수익 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특히 만기 지수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45에서 250포인트 부근일 때 최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콜 240과 풋 250 양매도 포지션을 추천하겠는데 이들 옵션 양매도 프리미엄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4.3이어서 만기 지수가 236에서 254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수익이 가능한 양매도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기대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일본 엔저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발언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예. 그럴 것이다 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대로 예상대로 회담 분위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현지 시간으로는 18일과 19일 워싱턴에서 G20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번에 공동성명서에서도 엔화의 과도한 저하는 시정돼야 된다라는 문구는 실리지가 않았고요. 지난 2월 모스크바 회담 때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환율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 이 내용은 지난 2월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많은 인사들을 만나서 자신의 그 입장을 그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고요. 예. 이것이 이제 효과를 상당히 발휘했다라고 현재 분위기에서 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회담을 마치고 이번 회담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견해를 피력했고요. 네. 2년 내 인플레이션 타겟팅,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을 위해서 매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제를 했던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일본의 현재의 통화 정책이 디플레이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얘기를 해서 이 내용도 G20 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엔저에 대해서 걸림돌을 좀 제거해 주던 그런 수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엔저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고 유로존의 내용과 경기 회복에 주안점을 두는 비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선진국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경기 회복에 대응 자세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간 회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엔저 견제에 대한 발언은 줄고 유로존의 경기 부양 개선에 대한 발언은 좀 늘어났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앞서 뭐 잠깐 말씀을 드리긴 예. 했는데요. 예상은 엔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개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회담 전에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갔지만 예상보다 엔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이상 크게 언급이 없자
러시아의 재무장관인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도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2월 모스크바 회담보다는 엔저에 대한 토론이나 논란은 많이 수그러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대급으로 현재 어려운 국면을 가져가고 있는 유로존의 경기 회복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과 비중이 많이 할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의 양적 완화를 통한 디플레 탈피 이런 부분이 현재의 통화 정책에 부합한다는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엔저 추세는 곧 100엔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그 시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찰스 수압의 애널리스트는 이번 회담이 끝나자마자 연말에 엔달러 환율은 110엔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회담에서 유로존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유로존이 은행 동맹, 뱅킹 유니언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또한 신흥국들이 과도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많은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외환 유출입의 통제 방안, 통제 정책을 정책 수단으로 인정했다는 점, 이런 점이 특기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명서 문구에 하나 들어가긴 했습니다. 디플레 탈피를 위한 내용의 경기 부양에 국한한다라는 것이 양적 완화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본이 워낙 현재 초고령 사회로 인적 구조가 노인 인구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이런 그 통화 정책도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도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회담에 참석을 해서 엔화의 과도한 절하 추세가 너무 속도가 가파르다라는 얘기를 피력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도 많은 중지를 모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엔저 추세를 크게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성과는 내지는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양적 완화의 부작용을 유념하게 되고 신흥국이 자본 이동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는 점, 이런 점은 신흥국과 그다음에 현우석 경제부총리의 어떤 발언들이 공동 성명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엔저의 추세적인 흐름이 현재까지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원화의 절상 추세에 대한 대비책 이런 부분을 자세히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키프로스 중앙은행의 금매각이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키프로스 중앙은행이 가지고 가고 있는 의도하고, 이런 부분이 잘 이렇게 화합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시장의 부담으로 현재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프로스 정부가 지난 주말에도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5월 중에 금매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자 현재 키프로스 중앙은행 총재인 파니코스 데메트리아데스 중앙은행 총재가 아직까지 금매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다른 내용을 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중앙은행 총재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을 중앙은행과 협의를 하지 않고 조율되지 않은 부분을 언론에 자꾸 흘리는 것에 대한 중앙은행의 불편한 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입을 맞출 수 있는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부분은 금선물 시장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부담이 여전하다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키프로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은 크지 않은데 이렇게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라면 이제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듯이 키프로스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 매각이 금 매각을 통해서 4억 유로 정도를 조달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자구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내용으로서는 금 매각을 실시하더라도 그 총량은 약 14톤 정도에 그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분할해서 조금씩 시장에 내다 팔 경우에 금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부분은 키프로스 이후에 재정불량국들이 자구안에 금 매각을 추가적으로 이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이탈리아는 세계 4위의 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2,451톤. 키프로스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막대한 금 보유량을 가져가고 있고요. 포르투갈이 381톤의 중앙은행에 금 보유량을 가져가고 있고, 스페인도 281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구안에 키프로스가 자신의 그 자구안으로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넣었지만 이런 부분에 분란이 커지자 현재 ECB나 트로이카는 키프로스 중앙은행의 소관 사항이다라면서 그 어려운 부분에 자꾸 그 말려 들어가는 이런 내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키프로스 예금자 부담금 조치 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에도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 점이 이유가 될 텐데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금값이 9% 폭락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몸 추스르기에 바쁜 상황인데요. 앞으로 금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이었죠. 금 가격이 폭락했다는 소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일 그 하락폭으로는 9.3%가 내린 33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는데요. 당시 가격이 온스당 1,361달러 10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가격은 1,395달러 60센트에 마감을 했으니까 아직 이에 크게 떨어진 폭락 시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금 가격은 17%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16.69%가 하락이 됐는데요. 역시 키프로스 정부의 금 매각 이후에 다른 재정 불량국에도 이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용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재 유동성이 많이 풀린 부분이 위험 자산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면서 금 가격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금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새로운 내용이 이슈로 들어왔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시장 친화적인 반응으로서 이를 좀 희석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먼저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906포인트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장중에 1900 아래를 봐야만 했습니다. 1988포인트까지 내리더라고요. 코스닥도 셀트리온 때문에 계속 지수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뭐 코스피 시장은 한 낙폭 가대 인식이 좀 작용을 하면서
장중에 1900포인트를 훼손했던 부분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1906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기술적 반등을 성격을 좀 보이면서 반등했다는 부분들하고요. 그 코스닥 업종의 좀 상승 업종 좀 보신다면 뭐 기계 업종이 상승을 기계 업종하고 철강 금속 업종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일단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그동안 좀 많이 이들 업종을 주도로 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동안 조금 선전을 하고 좀 지수 대비 많이 올랐던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었고 또 의약 업종 같은 경우하고 운송 장비 업종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띠면서 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좀 하락 업종이 좀 있었어도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반등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코스닥 업종이 이제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 같은 경우 좀 급락을 좀 했었습니다. 좀 급락을 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약간 셀트리온의 영향이 좀 있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이제 금요일에 보신다면 상승 업종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안철수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 업종군들이 조금 올라오긴 했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하락 우위를 좀 보였었는데 일단 뭐 셀트리온 영향 때문에 의약 업종 제약주들이 좀 급락세를 좀 맞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IT 하드웨어 관련된 업종군들도 약간 그동안 좀 많이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V자 반등이 제일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IT 반도체라든지 IT 부품주들이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들 업종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이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연출했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CEO 리스크가 작용을 하면서 하한가 물론 이제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 하한가는 아니었지만 뭐 수요일은 거의 13.5%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하한가로 본다라면은 3일 연속 하한가를 맞으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테마주들 중에서는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대거 상한가를 갖기도 했었는데 재보선 기대감 작용했었죠.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기타 뭐 알레비라든지 써니전자 등이 뭐 강세를 그리면서 좀 마감했던 부분들이 특징주라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금값이 그동안 조금 많이 빠졌었죠. 그러다가 조금 반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고려하향 같은 경우가 급등세 좀 보였었고요. 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또 중국 진출한 게임들의 매출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기대감 작용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5%대로 상승을 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역시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던 것이 지난 금요일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최소 3,000계약 이상 매수 유입 여부를 주목해보자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모처럼 좀 사주는 모습이더라고요. 국내 증시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선물이 일단 중요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에 외국인 선물 매수 한 게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외국인 한 7,000계약 넘게 매수가 들어왔어서 다행스럽게. 근데 예. 그 이후에 또 매도 우위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것이 거의 무색해졌다 의미가라고 예. 본다라면은 역시 이번 주도 외국인 선물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3,000계약 이상 유입이 됐으면 좋겠고 뭐 3,000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00계약 이상 한 이틀 연속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1,900포인트에 대한 지지 라인은 조금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차트를 살짝 보신다면 네. 일단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1,900포인트에 대한 지지락은 좀 테스트를 하면서 차트를 최근 그러니까 4월달 차트만 딱 그리고 본다라면 약간 단기적으로 쇠기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쇠기형이 성공을 한다라면은 주가는 반등을 보이면서 다시금 1950포인트나 뭐 2000포인트 금방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만약에 시장이 좀 흔들린다면 변동성 장세가
보인다라면은 1900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1925포인트 정도 회복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좋지가 못하고 있죠. 일단은 뭐 셀트리온의 영향 때문에 뭐큰 종목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네. 같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1900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1925포인트까지 올라가느냐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코스닥은 시총 1위주가 지금 말썽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반등 가능성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 가운데 어떠한 업종으로 주목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IT 쪽으로 좀 엇갈린 상황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결국에 삼성전자 실적을 또 예. 앞두고 발표를 본격적인 실적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하고, 지난주에 전기전자 업종군이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기전자 업종군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기전자 업종에 관련해서 상승 여부가 나온다라면은 1차적인 1차 저점 매수도 좀 가능한 권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뭐 코스닥뿐이 아니라 거래소 제약주도 약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이슈가 좀 해소가 될수 있는지, CEO 리스크가 오늘은 한 주말 또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 이게 좀 해소가 안 된다라면은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좀 부정적인 영향을 여전히 좀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지난 주말에 G20 회담 결과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 아니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환율의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환율이 어쨌든 이제 부킹 리스크도 약간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1110원대가 좀 지지가 될수 있는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예. 엔달러 환율이 어쨌든 99엔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100엔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우리나라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고점 좀 엔화도 같이 움직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여기서 뭐 종합주가지수가 뭐 2000포인트, 2100포인트를 V자로 뭐 계속해서 상승하기 힘들 것이고, 코스닥도 역시 단기적으로 550포인트나 550포인트에 대한 저항선이 조금 작용한 게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일부 좀 현금화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IT 쪽으로는 바닥을 확인하고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시면서 이쪽으로 좀 관심을 둘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셀트리온 이슈가 주말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 코스닥은 고점을 확인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엔화의 흐름 100엔 돌파하는지 지켜보셔야 할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흐름도 이번 주 체크를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현금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관심 종목 챙겨보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가 IT 부품주는 아니지만 요 관련된 IT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필수 불가변 요소를 생산을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은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작년에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신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네.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 관련해서만 좀 비중이 높게 작용을 하면서 과산소가 매출이 많이 나가긴 했었는데, 최근에 뭐 2, 3년 전부터는 뭐 LCD라든지 뭐 아몰레드 반도체, 뭐 IT 부품 관련해서는 뭐 과산소 안 쓰인 데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한솔케미칼이 우리나라 시장의 한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IT 쪽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설비가 또 공장 증설이라든지 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한솔케미칼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일단은 또 하나가 한솔그룹 자체가 지금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주사 전환이 완료가 된다라면은 한솔그룹
주주들의 기업의 재평가,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 또 이제 한솔케미칼이라든지 뭐 한솔제지, 뭐 한솔그룹주들이 예전에 한솔 관련 계열사의 건설주, 건설 기업들 때문에 약간 기업 자체가 좀 저평가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해소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 좀 자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차트상으로도 본다라면은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26,500원대, 그러니까 26,000 돌파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26,000원대까지 강하게 한번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 안전한 기간 조정을 잘 보여줬다는 것이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 조정이 잘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1차 상승을 좀 보여주고 지금 상승세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바닥다지가 완료가 됐고 26,000원 돌파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만약에 26,000원 돌파가 된다라면은 신고가가 연출될 수 있고 신고가가 연출된다라면은 뭐 최소한 고점 돌파한 시점에서부터도 한 15에서 20% 이상 뭐그 바닥 대비해서는 거의 많게는 50% 이상 올라온다는 걸 봤을 때 만약에 26,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한 29,000원이나 30,000원대까지는 매물 없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또이 자리는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올라오는 초입의 구간이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25,700원 정도 750원 정도 마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오늘 한 25,700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신다라면은 큰 문제는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000원 정도 보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손절가로는 일단은 24,600원 정도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4,600원이 이번에 돌파했던 지난 한 3, 4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줬던 고점대인데 여기를 돌파하던 그 변곡자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4,6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다시금 박스가 하단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점 참고하면서 대응하신다면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번 주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도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IT, 자동차 집중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코스닥은 고점을 확인하는 중이고 코스피는 바닥을 확인하는 중이라면 코스닥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 종목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언뜻 비쳤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화학주라든지 철강, 건설주들을 뺀다라면 음식료라든지 뭐 IT 관련 전기전자 업종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그러니까 지수를 보지 마시고 종목 업종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코스피 시장이 완전히 바닥이 나오진 않았다는 부분들, 특히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가 100% 매수로 전환이 된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이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아니라 만약 매도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일단은 종목별로, 업종별로 제가 보기에는 전기전자라든지, 유틸리티, 아니면은 약간 경기 방어주 위주로 해서 대응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뭐 화학이나 철강, 건설에 관련된 종목군들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좀, 비중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셀트리온을 빼고 나면은, 대형, 주들을 빼고 나면은 아직까지는 견조한 모습을 띄고 그렇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역시 실적 위주로 중소형주는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 열어놓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지수가 아니라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거래소 쪽이든 코스닥 쪽이든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로 짚어보는 이슈앤 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융 회사들의 실적과 건전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은행뿐만이 아니라 보험, 카드 등 이금융권 마찬가지로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계속되면서 부실 대출이 늘어나고 또 저금리 탓에 예대 마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또 여기에 대출 금리와 수수료 인하 같은 경제 민주화 요구까지 겹치면서 올 들어 금융회사들의 이익이 지난해 대비 최대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중에 연체율까지 계속 상승세를 걷고 있는데요. 이익률도 상당히 좀 나빠졌습니다. 작년 연결 기준으로 자기자본 이익률이 10.43%로 은행계 금융지주사 중에서 최고 수준이었던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 올 1, 4분기에 6에서 7%로 주저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금융도 은행 실적이 주춤하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KB, 우리신한, 하나 같은 4대 금융지주의 1, 4분기 순이익을 평균 1조 8,200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고요. 연체율은 치솟고 돈을 벌어올 곳은 갈수록 줄기 때문에 이 같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금리 타격받고 있는 건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손해보험사는 20% 이상, 또 생보사는 40% 이상 순이익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주에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이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한해 경제 손실이 32조 원에 달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추진하는 측과 반발하는 측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체휴일제란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한다는 건데요. 이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안행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4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2개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따라서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휴일이 이틀가량 늘어나는 셈입니다. 경제계는 현재도 우리나라 공휴일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충분히 많다는 점을 내세워서 대체휴일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 인건비 상승이 가장 부담이다라고 하면서 법안 개정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 4조 3천억 원이고 여기에 줄어든 조업일수 생산 감소액이 최대 28조 1천억 원에 달해서 32조 4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근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대체휴일제가 필요하고 또 현재 이제 휴일 수가 늘어나게 되면 내수 진작 효과도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